뜨는 거를 담아보려고 오늘은 5시 반부터 나와봤는데 오늘 날이 좀 흐려갖고 일출이 잘안 보이네요. 야. 아, 이게 아무리 카메라로 열심히 담아도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거에. 저 지금 색감과 저 분위기, 바다 냄새, 소리. 날라갈라나? 오? 얘가 대장인가 보다. 얘는 안 도망가네. 여기는 주문진항 바로 옆에 있는 여상방파제라는 곳이거든요. 여상방파제. 여기는 낚시 포인트로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오늘은 저 메인 여상방파제 말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발판이 하나 있어요. 전 여기서 혼자 낚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누가 낚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테트라고 밑에는. 그러니까 테트라 위에서 낚시하는 거랑 같은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지는 테트라를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 법이 개정돼갖고 외양 테트라를 탈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발 밑으로 찌낚시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미끼는 크릴 새우 사용할게요. 오늘 채비는 3.5칸짜리 민장대랑 원줄은 나일론 3호, 그리고 찌는 1호, 부력 1호, 그리고 1호 봉돌, 그리고 목줄은 1.5호, 그리고 이게 뱅에돔 3호 바늘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첫 투척은 머리랑 꼬리를 떼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달아갖고 시작해 볼게요. 시작 수심은 한 1.8m 그 정도 줬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레이는 첫 투척입니다. 찍었어. 응? 찍었어. 아, 됐어. 찍었어. 아, 이놈이만 좀. 오늘 첫 수는 정갱이네요. 잡으셨네. 네. 혹시 정갱이 쓰세요? 예? 정갱이 쓰세요? 예. 좀 어디 넣어드릴까요? 예. 정갱이 저는 안 써서. 정갱이 네, 많이 먹어갖고. 선수시네,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운 좋게 잡았죠. 무지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오, 힘좀 쓰네, 이거는.
그럼 거의 좀 잡으세요. 네. 정갱이는 바로바로 드릴게요. 어, 크다. 굉장히 좋네. 네, 괜찮네요, 사이즈가. 어이구,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네. 정갱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예, 어쩐지 뭔가 톡톡톡톡 치더니 보고입니다. 얼른 놔줄게요. 아침 일찍부터 낚시가다고 막 얻어지. 됐다, 또 한 마리 잡았다. 고등어다. 오, 아유, 막, 오, 엄청 움직이는 거는 고등어요. 아, 그래요? 근데 빨간색 엄청 움직이는데. 고등어죠? 숭어요, 숭어. 네, 작은 녀석이네요. 넣어놓을게요. 엄청 치다가 작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 하나씩 딱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여기 또 있어요. 아,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먹을 건 냉기고 주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한 마리 잡고 먹어야지. 감성돔이에요, 감성돔. 감성돔 나왔네요. 엄청 조그마네. 아유, 놔줄게요. 저게, 저게, 남정발이, 이거, 그러면. 아이고, 일로 와라. 예. 아유, 지대가 높아서 여기도. 황어입니다. 사이즈 좋죠? 방생할게요. 힘 좀 세네 이것도. 뭐지? 오. 옳지. 오. 오.
뭐지? 우와. 오야. 손맛 좋다. 뭐지? 황어만 아니면 좋겠는데. 어, 고등어다. 고등어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힘이 너무 좋아갖고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양손으로 잡을게요. 일단 넣어놓을게요. 오늘 내항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오네요. 일단 좀 더 해볼게요. 수심층 바꾸니까 바로 입질은 오네요. 오, 뭐지? 오, 오, 오. 손맛 좋네. 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잠시만요. 고등어도 금지체장이 있어요. 얘네가 금지체장이 20cm거든요. 얘네 20이 넘죠. 담아둘게요. 잡으신 거 가져가세요? 네네네. 이렇게 잡은 게 있는데, 가져가실까? 아, 근데 저 어차피 제가 옆에 여조사님이 그 잡으신 거 가져가면 주신다 그래갖고,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또 자급자족 컨셉이니까 받아서는 먹지 않도록 할게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찌가 뭐라고 저 찌만 10시간씩 보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특히 민물 낚시할 때 낚시의 매력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톡톡 치길래 봤더니 뭐가 잡혀 있었네. 뭐야 얘. 얘가 쑥이미인가 그럴 거예요. 쑥이미?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쑥이미 맞을 거예요. 얘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물고기거든요. 오, 조심해서 놔줄게요. 감성돔 또 나왔네. 요만한 녀석이 나오냐. 근데 감성돔 진짜 멋있게 생겼죠. 저도 큰 거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에이. 얼른 놔줄게요. 전개는구나. 영상으로 보면은 항상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얘도 21, 20 정도 되는 전개이거든요. 놔줄게요. 어, 바로 찍었나? 어, 바로 오네, 입질이. 뭐지? 아, 전개이구나. 근처에 드릴 분들도 없으니까 놔줄게요.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손맛도 보고 참 재밌는 하루였네요. 이제 애들 갖고 들어가갖고 간단하게 또 끼니 해결해 볼게요. 고기는 계속 나오는데 먹을만한 녀석은 이렇게 세 마리. 고등어 색깔 진짜 예쁘죠.
난리가 나서 빨리 손질부터 할게요. 일단 이 아가미 쪽을 찔러서 피부터 빼줄게요. 기절도 되고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머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배 갈라서 내장 다 빼줄게요. 저는 도마가 없으니까 그냥 가위로 할게요. 칼로 할 땐 이렇게 감아 이렇게 날려주시고 이렇게 배 이렇게 갈라서 내장 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내장이 안 터지는 게 좋긴 한데 바로 제거하고 구울 거라서 저는 머리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여기서 항문 부분까지 조금 뒤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이렇게 내장들이 있거든요. 싹 다 빼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피가 좀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긁으면 피가 쭉쭉 긁히거든요. 이렇게 다 빼주세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좀 위험하게 하는데 이렇게 내려놓고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됐고요. 지느러미도 다 제거해 줄게요. 꼬리도 날려버리고 지느러미들도 다 제거해 주겠습니다. 고등어는 지느러미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고등어는 그 껍질 말고 여기 지금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살이 연하니까 눌리지 않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제거해 주세요. 막을 쭉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질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그리고 숭어는 비늘이 엄청 크고 억세거든요. 비늘부터 쳐줄게요. 이렇게 구이용으로 손질이 끝났습니다. 일단 소스를 한번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조금만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살 게 너무 많아지니까 무조건 양념은 일단 사야 돼요. 아예 그냥 있구나. 진짜 못 썰었다. 이제 무가 푹 익혀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됐다. 여기 다 들었어요. 고추장,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매실, 농축액. 이거면 충분합니다. 광고 같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좀 먹어봐요. 생선 조림 딱 맛이에요. 일단 무 위에 좀 뿌려주고요. 위에 소스 조금씩 더 뿌려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야채보다 깻잎 좀 여유롭게 넣어줄게요. 생선에는, 생선 요리에는 깻잎 들어가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깻잎 향을 좋아하기도 하고. 됐다, 먹어보자. 좁아서 다 안 들어간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냄비가 커갖고 한 앵글에 다 안 들어가네. 먼저 제가 좋아하는 무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무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 그냥 막 부셔지네. 원래 생선이랑 깻잎 무는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뜨거. 살이 안 부셔지게 이렇게 잘 놓아보자. 제가 좋아하는 깻잎을 올려서. 이거는 순살이라 가시가 없을 거거든요.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다. 이쪽은 아마 갈비뼈가 있을 텐데. 이것도 다살이다. 발라먹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뼈가 쉽게 발라지기 때문에 보시면 아, 너무 맛있네요 진짜. 있어요. 아유. 숭어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숭어 껍질이랑 같이 해서 다시 먹어볼게요. 엄청 담백하고, 숭어는 씹는 맛이 조금 더 있고요. 고등어는 약간 감칠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혼자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